원장님! 이거요. 좀 괜찮으세요? 네. 야, 근데 미수연. 너 총각 혼자 사는 집에 아침부터 뭐하러 왔어? 둘이 벌써 뭐 집 드나들고 그런 사이야 벌써? 아, 아닙니다. 저 그게 아니고요. 조 형사가 반장님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요. 막내 왜? 무슨 일 있어? 절도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절도? 예. 그리고 신고자가 반장님을 찾는다고. 절요? 어딘데? 왜? 안 들어와? 네,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어디 가셨나? 계세요! 어디 가셨나? 계세요! 무슨 말 했습니까? 하와이에 비행기 올라갑니다! 우와! 태주, 보거라. 한두 달 후면 고향엔 살구꽃이 피겠구려. 이곳은 아직 섭씨 55도를 넘어서는 한여름이요. 태주와 당신에게 한시 앞이 달려가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살구꽃이 피면 우리 함께 야구장으로 소풍을 갑시다. 사막길 오고 가면서 우리 다시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영말리 열사의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빠가 또 읽어줘. 또? 또? 벌써 세 번째야.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 아이고, 여기 계셨네. 응? 어? 저기 경찰입니다. 신고하셨다고. 저희 아가씨가 신고를 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래요. 아가씨. 아가씨, 형사님이 오셨어요. 한말숙 씨. 뭐, 여기랑 잘 아는 사이신가? 아, 저번에 서에서 봤습니다. 아, 그 아줌마랑 그 화장품. 아, 어쩐지 날씨 익더라고. 그래, 사진이 잘 나왔네. 어디 아프세요? 감기에 좀 걸렸어요. 네, 한 달째 낫질 않네. 그래, 저기 훔쳐간 게 뭡니까? 그게 없어진 거는 없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없어진 게 없다고요? 제가 자고 있을 때 분명 어떤 남자가 들어오긴 했는데 가져간 건 없었어요. 근데요, 옷이. 옷이? 아, 저기에 걸려있던 옷들까지 모두 개어놨더라고요.
아, 그리고요. 옷뿐 아니라 물건들까지 저렇게 다. 남자를 봤습니까? 약을 먹고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의 눈을 떴어요. 근데 그 남자가 저기에서. 다른 건 없었습니까? 계속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이상한 전화요? 네. 꼭 제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전화가 울렸어요. 근데 또 제가 받으면 아무 말도 없이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전화가 온 지는 얼마나 됐는데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